그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은하입니다. 오늘의 모임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출마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의 모임은 새로운 정치를 향한 순수한 공부 모임으로 비례대표 당선자와 출마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모임이었습니다. 보자 수요일에 다 같이 그래서 보수다라는 가칭으로 지난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반에 모여서 언론민 학계의 인사들을 모시고 네 차례의 공부를 진행해 왔습니다. 10여 분의 당선자를 비롯하여 20여 명에 함께 참여했고 의미 있는 논의들을 이어왔습니다. 그간의 모임을 비공개로 진행했던 이유는 통합의 과정에 힘을 싣기 위함이었습니다. 통합을 완성하고 이렇게 첫 당사로 비대위원장님을 모실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한국 정치의 산 증인이시자 경제 석학으로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최승재 의원님께서 섭외 요청을 드렸고 그 과정 가운데 당과 위원장님의 정치적 행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점 참석자 모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님의 첫 강의 초선 의원과 보수의 미래 그리고 정당에서의 비례대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앞으로 한 달간 박형준 전 선대위원장, 정병국 전 의원, 청년 비대위원들과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일정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모임을 함께 이끌어준 비례대표 청년 출마자 김은희 코치, 네. 지금 이 머핀도 준비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김보람 대변인, 네, 그리고 백대용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이렇게 청년들에게 열린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김종인 위원장님의 강의 후에 30분 정도의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언론의 요청으로 김종인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모임 후에도 브리핑은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 소개를 한 대로 제가 우리 최승재 의원이 제가 여기 비례대위원장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주로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이 미래통합당에 오실 적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미래통합당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관심이었으라고 봅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잘 겪어봤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쓰던 용어가 뭐냐면 보수 대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보수 대통합의 소위 결과가 지난번 총선의 소위 결과로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보수는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냐 한번 묻고 싶어요. 도대체 보수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이 정당은 전통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자유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말이 많습니다. 내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느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보수라는 이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뭐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를 갖다가 규정을 할 적에 뭐 여러 가지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종교의 자유다, 뭐 언론의 자유다, 뭐 공포로부터 자유를 찾아야 된다, 또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식적인 자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실질적인 자유가 뭐냐? 제가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게 그럽니다.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 경제정책을 갖다 다룰 적에 경제정책의 지상 목표가 뭐냐? 뭐 흔히들 얘기해서 물가 안정이다, 고용이다, 뭐 국제수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다 최종적으로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입니다. 그럼 뭘 갖다가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우리 미래통합당에 와가지고서 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위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불공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시작하느냐. 우리 약자를 어떻게 보호했을 적에 그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자유를 갖다가 맡겨갈 수 있게 해주느냐.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와 최근에 소위 미국의 불평등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이 갈등 이것이 폭발을 해가지고서 두 개의 이 참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창안할 적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해서 무슨 테네시밸리의 무슨 고용 창출을 위한 공사를 하는 게 뉴딜이다. 정부 재정을 갖다 많이 집어여가지고 공산 그게 뉴딜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가 그 당시까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혁을 갖다가 이 뉴딜에서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경제적으로 가장 막강한 나라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그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저렇게 혼란을 겪느냐 이거를 상상해 보시게 돼요. 그 우리나라 같은 이 조그만 나라는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는 균이 들어왔을 적에 초기에는 이러지도 못 좀 당황해가지고 어정쩡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이 1935년 뉴딜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도 사회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걸 법으로 제도하고 대통령이 공포까지 했는데 미국의 소위 이익 집단들이 의료보험 자체가 유언이라고 하는 소송을 대심원에 내서 그 유언 소송을 유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사회의료보험 제도가 것이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미국에는 보험이라고 하는 사회의료보험이라는 게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막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4,700만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이 보험이 되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처음에 미국에 본창을 했을 적에 그거 하나 확진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000불 가까이 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가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저 거의 죽기 직전에 병원에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체가 결국은 확진자 수를 늘리고 그것이 오늘날 미국에 벌써 10만 명 이상이 되는 저희 사망자를 냈고 뭐 150만이 넘는 지금 확진자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 상대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즉 우리나라의 소위 의료보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재정적인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의료, 민간의료,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극복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게 우리 민간 의료 체제 자체가 작동을 제대로 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신문, 저희 텔레비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이 중앙에만 하나 뻥 떠 있는 거지 아무런 연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보건소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 보건소가 원래 목적이 뭐냐면은 유행병을 방지하고 이렇게 질병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서 특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후로부터는 편리하니까 이게 의료기관 합의시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이게 전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모든 정보가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행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건강보험기구가 그 개인적인 의료 자료를 다 가지고 나서 소위 데이터에, 개인 데이터가 공표된 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같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그래도 슬기롭게 국제적으로 봤을 적에 잘 넘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비공개로 예. 전화할까요? 예? 비공개로 전화할까요? 안 보죠? 그러세요. 예. 네. 비공개 전화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공개 전화하겠습니다.